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, 3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죠. 시행 후 처음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가 났습니다. 강화된 법에 따르면 이 운전자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김태형 기자입니다. 골목을 빠져나온 흰색 SUV가 왕복 4차선 도로로 진입합니다. 잠시 뒤 사고 현장을 본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경찰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. 어제 낮 12시 15분, 53살 조모 씨가 몰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다 2살 남자아이를 치였습니다.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입에서 피가 좀 나오고 있었고, 의식, 맥박, 호흡 다 없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. 아이 엄마는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애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, 그 지가 그러면 애기한테 이러면서 한번 해줬어요. 그리고 이만큼 갔는데 바로 사고가 나더라고요. 교통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. 이곳은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도 없어 평소에도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이 많았습니다. 중앙분리대는 아이가 숨지고 난 뒤인 오늘에서야 추가로 설치됐습니다. 이번 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어린이 사망사고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가 숨질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 조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30km는 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 하지만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.